각자가 하신 선택은 그 선택대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. 왜냐? 그 사람 처지를 모르잖아요. 그분 처지에서 그분이, 우리가 내 처지에서 나라면 이럴 때, 이게 양심이고 이게 욕심이야 이 얘기지. 그분 처지에서는 그게 양심이고 또 요게 욕심일 수도 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, 상대방의 데이터를 우린 다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량도 감안해야 돼. 왜냐면 나는 떨쳐낼 수 있으니까 그럴 땐 몰라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은 몰라 할 역량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럴 처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몰라 하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 돼버립니다. 내려놓으세요. 이 말이 힘들 수도 있어요. 못 내려놓겠는데 어떻게 내려놔요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다양한 각도로 도와드릴 방법을 찾는 겁니다.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양심, 욕심 판단도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제일 정확합니다. 하늘은 그걸 판단해 주실 거니까 하늘 믿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. 누구도 나를 잘 몰라요. 하늘 믿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자님도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하늘은 나를 알아줄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하늘은 내 데이터를 다 읽어낼 테니까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마음은 근데 인간 마음은요 안 보여요. 서로 속이 안 보이고 상대방의 역량, 상대방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. 상대방의 제가 얘기하는 성격도 팔자죠. 성격. 그러니까 그 성격에 그 정도 역량에 그 정도 조건이면 그 정도 하면 잘한 거다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야, 그 정도 성격에 그 정도 조건에 그 정도 역량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됐지.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남의 마음, 남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다만 우리가 이제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고민하다 보면 아, 이분이 좀 욕심에 좀 치우친 판단을 하신 것 같다. 양심적인 판단을 못 하신 것 같다. 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런 거는 제가 그래요. 그럴 때도 저는 이걸 또 감안합니다. 그분이 그렇게 양심을 닦을 역량이 안 됐다. 또 주변에 그럴 인연이 없었다. 그러면 그분이 아 그건 양심이 아니네라고 말은 하더라도 아 이분 양심이 더 배양될 기회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. 안타까워해야죠. 안타까워하셔야 돼요. 이분이 양심의 힘을 평소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. 제 강의를 좀 들으셔서 좀 더 몰라 괜찮아를 써가지고 하셨으면 좀 더 나은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. 쉽게 말을 못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자살 질문했을 때 제가 저는 자살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긴 그렇고 안타까운 거는 평소에 제가 하는 강의 듣고 이런 마음 관리 요령을 더 알고 계셨다면 좀 더 현명한 판단, 좀 더 그분한테도 더 만족스러운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건 생각해 본다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쉽게 제가 남 판단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하늘은 판단하시겠지만 판단하더라도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. 못 도와준 게 안타깝고 그런 처지가 못 된 게 안타깝고 그분 복이 짧아서 좀 더 좋은 환경 못 만난 게 안타깝고 하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. 누가 자살했대. 에이 몰라를 좀 하지. 이 말이 되게 매정한 말이고 이 말도 참 양심이 찜찜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